항상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쌓였는데 직강에 갔을 때 동서연 교수님께서 엄청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였고, 그리고 또 엄청 열정이 넘치시니까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2022년 경기도 합격자입니다. 제가 총 3번의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에서 최타를 한 후에, 그 다음 시험이 2020년 시험이었는데, 그때 TO가 나지 않아서, 그때는 TO가 나지 않는다는 거를 보고 2학기 기간제를 구했어요. 이제 그때 구했을 때, 병행을 할때 혼자서는 진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함께 했었던 스터디 원들이랑 같이 공부 계획을 짜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도 날 거니까 우리가 약했던 문법을 보완할 시간을 갖자 해서 문법을 더 많이 해서, 그때 핸드북 같은 걸 엄청 많이 봤어요. 문법 핸드북을. 그래서 그때 핸드북을 거의 진짜 암기하다시피, 완전 다 외우다시피 해서 그때 문법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2차에서 제가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서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원들이랑 회화학원에서 같이 이제 일본어 임용에 저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서 함께 일본어 임용과 관련된 것들을 뭐 면접 연습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동 선생님 일단 문법이 정말 강하시니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고, 항상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쌓였는데, 그거를 이제 직강을 들었으니까 직강에 갔을 때 동서연 교수님께서 진짜 엄청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였고, 그리고 또 엄청 열정이 넘치시니까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일단 1차는 단거나 그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한요 정도 두께가 되는 그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에다가 차곡차곡 뭐 문법, 음성, 교육론 여러 가지 이제 파트별로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이번 주에는 뭐를 만들자 해가지고 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확인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서브노트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계속 그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원서를 계속 보지 않아도 이 서브노트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원들을 또 제가 다행히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잘 주고받는데, 그 스터디원들을 만난 게 정말 저한테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에서는 제가 사실 처음에 2차는 자신이 많이 없었어요. 떨어진 경험도 있었고, 3번의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2차에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 12월 달에 이제 1차 발표가 나기 전부터 동서 선생님 직강 이제 들으면서, 동서 선생님께서 수업 실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뭐 만약에 2015 개정 교육 과정 안에서 뭐 가족 소개나 이런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시연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본어로 막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타이핑 한 거를 집에 가서 그걸 다 외워오고, 그거를 이제 12월 안에, 그래서 수업 실현을 거의 완성을 시킨 후에 1월은 좀 다듬는 기간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동소연 교수님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는 2022년 이번 거를 준비를 하면서 9월, 10월 그쯤에, 그 전년도보다 제가 머리가 안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병행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뭐고 성적도 잘안 나오는데 하면서 많이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그래서 동소영 교수님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동소영 교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의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좀 자극이 되는 말씀들,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자신감도 좀 얻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동순 교수님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히 1차에서도 제가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던 것들을 엄청 잘 알려주시고 저보다도 엄청 열정이 넘치시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진짜 많은 도움 받았고 2차 때도 또 특히 제가 취약한 부분들을 또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직강으로 또 듣다 보니까 이제 더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TO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많이 망설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임용해서 지금 제가 망설이고 있다는 거는 내가 다른 직장을 가던 다른 일을 선택하더라도 언젠가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